새 구단 알아봐 콘테의 최후 통첩. 선골 유스 310억에 떠난다. 토트넘의 선골 유스 해리 윙크스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30일 토트넘 구단이 윙크스에게 자유롭게 새 구단을 물색해도 좋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윙크스의 이적료로 2천만 파운드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윙크스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사실상 설 자리를 잃었다. 올리버 스킵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린 그는 1월 탕키 은돔벨레와 지오바니 로셀소의 임대로 기회를 잡는 듯 했지만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둥지를 틀면서 경쟁 구도는 더 험난해졌다. 콘테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중용했다. 올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중앙 미드필더에 새 얼굴을 영입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부상으로 긴 시간 자리를 비운 스킵도 프리시즌부터 복귀가 예상된다. 토트넘 유스 출신인 윙크스는 2014년 7월 프로 계약에 성공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빛을 봤다. 2018시에서 2019 시즌과 2019시에서 2020 시즌 각각 41경기에 출전하며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8경기 선발 출전에 그쳤다. 윙크스는 2019년 7월 5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다. 그러나 토트넘에서의 시간은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김성원 기자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